네, 첫 번째 시간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뭐 저번 주 어떻게 반응 좋았습니까? 네, 너무 많은 응원 해주시고 네. 계셔서요. 네, 즐거운 마음으로 방송을 하고 싶지만 네. 아, 오늘 러시아가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을지 네,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참 힘든 시기에 네.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희 시황을 좀 전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바로 이제 시황 바로 들어가시죠. 네, 네. 오늘 어떤 글로벌 시장 어땠나요? 네 지금 방송 시작하기 전에 유럽 시장 먼저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네. 독일과 프랑스가 4%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네. 러시아 지수 현재 36%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채파고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 역시도 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큰 폭의 지수 하락은 처음 경험하는 것 같은데요.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고 아시아 시장 장중의 변동성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 먼저 말씀드리면 상해 종합이 1.7%, 심천 2.36%, 홍콩 역시 3.55% 하락했습니다. 미국 역시도 하락폭이 컸는데요. 다우가 1.38, S&P 500 1.84, 나스닥이 2.57% 하락했습니다. 아시아 시장 장중 미국 선물 낙폭도 상당히 컸기 때문에 오늘 장 개시점 그 부분도 참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좀 하락을 했는데 저는 참 러시아는 정말 충격이고 나스닥 오늘 좀 미국 증시도 좀 어떻게 될지 너무 좀 걱정이 됩니다. 되고 있는데 일단 뭐 환율부터 한번 잠깐 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들고 온 주제가 환율인데요. 네. 그 이유가 저는 투자를 함에 있어서 환율에서 많이 힌트를 받습니다. 그 환율이라 하면 그 나라의 통화 가치를 반영하는데요. 실제로 러시아 사태가 벌어지고 올해 루블화는 한 10% 정도 하락했습니다. 가치가. 근데 그에 반면에 이 투자라는 거는 어느 한쪽이 안 좋으면 풍선 효과처럼 다른 쪽은 좀 수혜를 보는데요. 이제 러시아 하면 대표적으로 뭐가 떠오르시나요? 러시아 보통 원자재죠. 유가도 많이 나 뭐 원유 많이 나오고. 네, 맞습니다. 네.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를 많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을 자꾸 러시아는 쥐고 유럽을 좀 어떻게든 손에 넣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 반면에 이제 원자재를 좀 우회해서 다른 쪽 국가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가 많은 대표적인 국가로는 캐나다와 호주 그리고 브라질이 있는데요. 그래서 브라질 해와라 환율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네, 올해 상승폭이 상당히 컸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네, 해와라 환율이 올해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이제 브라질에서 수출하는 게 철광석과 석유 그리고 농수산물이 많은데 그 점이 네. 강세가 되고 있어서 상당히 브라질의 그 화폐 단위가 해와라예요? 해와라? 예, 맞습니다. 해와라고요. 실제로 사실 브라질에 투자를 하시는 한국 네. 투자자분들이 과거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고생을 정말 많이 한 국가였기도 했고요. 2008년 고점으로 2010년 이후 하락세를 지속했었는데요. 네. 올해 들어서 이제 연초 대비 달러 대비해서 10%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드리면 러시아 환율은 10% 하락했지만 그러니까 통화 가치가 하락했지만 브라질의 그 통화 가치는 10%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풍선 효과로 브라질 쪽으로 좀 더 많이 돈이 좀 쏠릴 수도 있는 그런 요인이 좀 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강한 그걸 보면은 에너지와 금 그리고 브라질 쪽 환율이 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브라질 하면 대표적으로 뭐 어떤 것들을 좀 강점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좀 전에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네, 원자재, 네, 석유 네. 그리고 뭐 농수산물 그리고 철광석이 강하고요. 실제로 네. 그 브라질의 큰 기업 중에 발레라는 기업은 그 철광석을 한국 기업들이 실어다가 중국에다가 전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의외로 최근처럼 원자재 강세 국면에선 브라질이 상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고 투자 대상으로 좀 검토해 볼 만하다 정도 아이디어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오늘 러시아 지수가 좀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빠지면 러시아에 투자해 볼 만하지 않겠냐. 그리고 혹은 더 공격적인 시장의 의견들로는 러시아 뭐 레버리지를 사는 거 어떠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요. 저는 상당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러시아뿐 아니라 우리가 다른 그 섹터들에서 하락폭이 이렇게 크게 나왔을 때는 단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런 정치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거나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강압적인 전쟁을 발발시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에 투자하는 건 오히려 리스크를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러한 좀 잘못된 행동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회 현상에 있어서 이러한 작용들이 있었을 때 그 반대로 수혜를 받는 곳으로 조금 자금을 보내시는 편이 오히려 덜 위험한 투자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사태 때문에 이게 뭐 아무리 풍선 효과라도 심리적으로 약간 좀 압박이 되는 게 좀 사실이기 때문에
아, 좀 이게 좀 지켜봐야 될 게 맞을 것 같고요. 어, 테슬라가 또 하락폭이 많이 컸어요. 네, 테슬라 네. 많이 컸습니다. 네. 테슬라가 왜 이렇게 또 하락을 많이 했을까요? 네, 제가 지난 방송에 나와서 네. 기술주의 대표주자가 테슬라고 뭐 가치주의 대표주자 버크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시장을 볼 때 하루 주가 변동폭을 보고 일주일을 좀 유추하는 편이고요. 일주일을 보고 한 달을 유추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전일 하락폭을 봤을 때 나스닥이 2%대 하락이 있었는데 테슬라는 7%대 하락이 있었고요. 어. 오늘도 시간 장전에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에 반면에 버크셔는 1% 정도 빠졌어요. 그러면 테슬라는 시장보다 더 많이 빠졌고 버크셔는 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테슬라는 왜 이렇게 많이 빠질까? 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시장의 의견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외도독 현상을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외도독이요? 네. 네. 외도독이 뭘까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겁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네. 예를 들어서 네. 작년에 테슬라나 현재 이제 블락으로 바뀐 스퀘어 같은 종목들이 비트코인을 네. 상당히 많이 편입하면서 그들의 주가 상승 역시도 좋았습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영업 외 수익으로 비트코인의 상승분을 작년에 반영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올해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네.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평가 금액이 테슬라가 3만 2천 달러가 평균 매수가인 것 같은데요. 현재 비트코인 3만 5천 불에 형성돼 있는데 이 부분이 추가 하락이 있을 경우에는 자동차를 팔아서 수익은 보겠지만은 그 결국엔 EPS 주당 순이익이 그 비트코인 하락폭을 반영함으로써 영업 외 손실이 조금은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뭐 그러한 좀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결국엔 심리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YTD 기준으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계속 노력하는데 네. 비트코인은 올해 20% 정도 하락했고요. 나스닥이랑 코스닥이 16%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 하락이라는 거는 테슬라뿐 아니라 나스닥에 있는 기술주들을 더 큰 폭의 낙폭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심리적으로 자꾸 위축시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 그럼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고 업데이트 평소에 트래킹 하시는 편인가요? 추세나 추이 관해서? 예, 저는 코인을 상당히 좀 계속해서 지표로 삼고 보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네. 뭐 많은 분들이 위험 지표로 빅스를 보고 계신데 저는 빅스도 보지만 비트코인 역시도 위험 선호냐, 위험 회피냐로 가격이 오르면 좀 위험 선호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보다 주식이 변동성이 크고 주식보다는 코인이 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코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 주식 역시도 조금은 더 위험 선호 가 올라간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하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전망이나 방향은 혹시 지금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의견?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시장 의견을 좀 대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도 뭐 의견 중에 하나니까요. 이제 코인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에는 반감기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4년마다 그 채굴량이 반감되는데요. 12년, 16년, 그리고 2020년 5월에 있었고요. 다음 반감기 예측을 24년 5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턴에 따라서 이 비트코인의 주가 가격이 이제 등락을 하는데 과거 패턴을 보면 2018년 초반에 2,400만 원에서 400만 원대까지 하락했습니다. 아, 정말 많이 하락했죠. 버티는 사람이 없죠. 이거 어떻게 버텨요, 이걸? 80% 정도 하락을 했는데 네. 이번 작년에 비트코인 고점이 8,2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네. 한국 가격 기준으로. 그러면 여기서 80%를 빼면 네. 80% 뭐 6,000만 원, 6,400만 원 빼면 한 1,600까지 떨어진다. 1,500, 네, 맞습니다. 2,000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의 수도 보일 수 있는데 물론 현재 4,000만 원대에 있기 때문에 네. 지금보다 더 큰 낙폭을 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물론 과거랑 다르게 비트코인의 글로벌화가 진행이 됐고 많은 참여자들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폭은 좀 줄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과거 패턴은 그렇다라는 것도 한번 조금 인지해 주시면 그러면 1,500만 원 선까지도 보고 계신 거예요? 최악의 상황. 뭐 물론 과거 패턴이 오버랩이 된다라고 네. 하면 예, 2천만 원이 조금 깨질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근데 네.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아까 전 테슬라의 부담 요인 중에 하나로 비트코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테슬라 입장에는 좀 부담이 될 만한 악재가 될 것 같은데 혹시나 비트코인 외의 악재들은 테슬라는 이제 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그 비트코인 말고도 사실 테슬라의 발목 잡는 이슈가 한 개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많이 이제 알고 계시는 ARK ETF인데요. ARK나 그 테슬라는 조금 미럴 관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ARK 펀드 잔고가 늘어날수록 테슬라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걸 했는데요. 혹시 MC분들은 한국 펀드에서 많이 나오는 1조 펀드의 저주라고 알고 계신가요? 1조 펀드요? 네. 1조 펀드의 저주? 예. 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조 펀드의 저주가 뭐죠? 보통 이제 국내 시장의 베스트셀러가 돼서 공정급으로 덩치가 커지면 수익률 관리 쪽이 어려워지고 덩치의 한계 때문에 좀 수익률 둔화되거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 펀드 잔고가 1조를 넘으면 그 펀드의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기가 힘들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많은 펀드들이 그 잔고 기준으로 1조가 다다를 때까지는 계속해서 펀드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펀드 매니저가 어떤 종목들을 선택을 했는데 그 펀드의 잔고가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는 펀드 매니저가 선택한 종목들의 수익률이 좋다, 종목들의 수익이 좋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선순환이 도는 구조로 올라갔다가 1조가 넘어가면서부터 시장에서는 이제 버거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ARKK 같은 경우도, 아크 같은 경우도 아크가 찍어놓은 종목들의 아크 ETF 잔고가 늘어날수록 상당히 좋은 효과를 봤고요. 실제로 재작년이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크가 편입했다고 하면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상당히 달라진 것 같고요. 아크가 편입한 종목들이 나스닥 평균에 비해서 더 많은 낙폭을 기록하는 게 테슬라에도 좀 부담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 아크 하면은 사실 ARKK, 그러니까 혁신을 좀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있고 그 부분에서 좀 많은 관심이 있고 사실 저희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사실 아크에 많이 투자를 하신 분들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가끔 언급을 하면 욕을 많이 먹어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 아크는 그러면은 앞으로 향후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 개인적으로 이제 선임 매니저님께서 보시는 네, 방향성. 그 네. 투자를 좀 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네. 아크가 추구하는 혁신과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인 것 같고요. 네. 저도 성장주나 성장형 펀드들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게 박자가 꼬였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박자가 꼬였다? 네, 작년까지는 이 테슬라와 비트코인 그리고 아크가 선순환이 돌았다라고 하면은 네.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작년 연말부터는 비트코인과 테슬라 아크의 악순환 고리가 조금은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워낙 작년에 힘을 세게 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좀 되돌림 현상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미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러시아 지수랑 조금 비교를 해드리면 러시아나 아크 차트를 보시면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거는 향후 경우의 수들을 우리가 예측해봤을 때 하나는 더 내려간다, 두 번째는 횡보한다, 세 번째는 반등한다잖아요. 반등을 하겠다라는 것은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돼야 될 것 같고요. 그 하락했던 요인들이 해소가 돼야 되고 상당히 강한 힘이 생각보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한번 하락하게 나면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하락을 멈추고 횡보하느냐. 그러니까 이 힘의 균형의 밸런스가 맞느냐. 네. 이 횡보를 한다라는 것은 사는 힘과 파는 힘이 균형이 맞는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팔려는 힘이 세지 않았나. 네,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제 중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이슈가 좀 있었어요. 네, 어떤 얘기인가요? 네, 중국에 간만에 좀 이슈가 있었는데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좀 상승을 하려다가 중국 시장이 밀리는 바람에 요 섹터도 하락을 했는데요. 반도체 중에 동수서산이라는 프로젝트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중국의 GDP가 1만 불 정도 되고 핵심 도시의 GDP는 3만 불 가까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동부와 서부의 임금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 동부에 있는 소득을 좀 더 서부로 옮겨주려고 하는 편인데요. 동수서산, 말 그대로 동쪽의 데이터를 서쪽에서 처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데이터를 이동을 시켜서 서쪽에서도 조금 더 부응하려는 정책으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선임의 의견을 듣다 보면 사실 시장의 색깔을 굉장히 잘 반영해서 트래킹 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선임님은 그러면 아까 전에 그 ARKK나 뭐 테슬라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약간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입장인 것 같은데 혹시나 좀 좋게 보는 섹터 쪽은 어떤 쪽을 좋게 보고 계신지? 사실 올해 강한 섹터는 에너지와 금 그리고 말씀드렸던 브라질인데 이들을 뭐 단순히 좋게 본다라고 하기에는 정치적인 이슈가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브라질을 좋게 보는 것도 러시아의 대체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편이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전쟁이 터진 것처럼 또 다음 주에 가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이들은 또 반대 포지션으로 바뀌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술주를 안 좋게 본다기보다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사실 모든 구독자분들과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도 저희 역시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괜찮다,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냉정하게 현실을 판단을 해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좋게 보는 섹터 사실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 자산관리사로서 저희는 현금 역시도 자산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금 비중 관리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은 언제 어떻게 베팅을 하는지 베팅 룰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 섹터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와 현금을 포함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귀한 의견 감사합니다. 네, 저 오늘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빅테크는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네. 빅테크에 숨어있는 리스크는 제가 네. 반독점이라고 한번 언급을 드리긴 했었는데 네. 사실 빅테크를 좋게 보는 쪽에서는 그 흔히 말하는 PER 지수, 그러니까 이익은 큰데 주가는 떨어졌다 그러면 점점 더 저평가의 영역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주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추세나 트렌드를 중요하게 보는 편입니다. 근데 빅테크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언급돼야 되고 미국의 힘이 계속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사실 빅테크랑 이 얘기를 좀 연결시키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달러 인덕스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서두에 환율 얘기를 드렸는데 브라질 해와랑 환율은 강하고 루블은 약했지만 그리고 유가도 강했고 금도 강했습니다. 우리는 위기가 터질 때마다 달러가 강했다라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위기에는 달러가 1%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달러 인덱스가 1%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의 의견 중에 하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해버리면 이 모습을 중국도 보고 있을 거거든요. 네. 중국은 계속해서 대만을 병합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던 것처럼 또 다른 리스크로 번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고요. 리스크가 올라갔는데 달러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게 그 빅테크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팡의 주가에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이러한 의견들은 미국의 국력에 대한 도전이 조금 시작됐나? 혹은 균열이 생긴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빅테크는 미국의 그 비호를 받으면서 그렇죠. 글로벌하게 자금을 좀 땡겨야 되는데 네. 그리고 조금 요거를 루즈하게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갖고 있는 장점은 빅테크만 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주가 물론 돈을 정말 많이 벌어오고는 있지만 금융이나 에너지를 통해서도 미국이란 나라는 그 국력을 계속해서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살펴보시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는 당분간 조금 조심스럽게 네. 좀 지켜보는 게 좋다. 달러 인덱스가 일단은 네, 좋아져야 되는데 네. 달러 인덱스가 생각보다 미국이 네. 이제 조금 약해지고 있다. 네, 이렇게 저 마음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사실 저는 굉장히 좀 감사하게 들은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오늘 내용도 조금 셀프 리뷰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셀프 요약 한번. 네, 네. 오늘 좀 사실 시장 변동성이 워낙 커서 저도 말씀드리면서 좀 속도 조절이나 이런 게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정리를 드리면 시장은 늘 대체자를 찾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러시아가 많이 폭락했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곳으로 너무 빨리 뛰어들지 마시고요. 그 대체자를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생각보다 달러가 강하지 않은 점 이 점은 계속해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건 우려인 점이고요. 비트코인과 기술주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비트코인 가격 추이를 보시면 조금이라도 베팅하실 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비트코인까지, 비트코인과 기술주의 어떤 상관관계까지 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주셨고요. 사실 지금 너무 전쟁 상황이다 보니 이게 사실 물리신 분들도 이게 어디까지 하락할지가 좀 힘들잖아요. 이게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뭐 이제 어떤 의견을 또 보이기도 좀 힘들고 그렇죠. 좀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네. 오늘처럼 시장이 하락한 날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두가 좀 힘든 날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늘 마켓페링 좀 고마웠던 게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힘든 이런 하루에 스스로 의견이나 아니면 시장의 다수의 의견과 약간 다른 색깔의 의견을 낸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전달해 주신 것 같고 저도 사실은 자기 반성을 많이 했던 게 굉장히 귀하게 아껴놨던 현금을 어제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를 집행했는데 집행하고 바로 전면전에서 오늘 굉장히 힘든 하루를 보내고 왔거든요. 아마 오늘 패널로 오신 이창호 선생님도 굉장히 힘든 하루 보내셨을 텐데 네. 많은 의견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오늘도 굉장히 감사했고 내일 또 소중한 의견 많이 경청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네, 30분 금방 지나간 것 같고요. 사실 뭐 전쟁 리스크 플러스 또 다들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많은 구독자분들은 힘든 하루 보내신 분들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힘든 하루였고요. 네, 다행히 또 뭐 시장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또 많은 소식 전해주고 있고 업데이트해주고 있고 조금 힘이 나는 것 같고 저희 또 2부에는 저희 미래세증권 이필삼 본부장께서도 귀중한 내용들 조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고 잠시 보고 와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약세장에서 더 강해지는 오종태의 특급 솔루션. 주가를 결정하는 8가지 변수.